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 지수 보니까 2200선은 그래도 지켜주고 있긴 한데 일단 좀 아쉽긴 하죠. 오늘까지 좀 상승을 해줬으면 2300포인트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미국 시장 잘 가는데 우리 시장 좀 소외받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업종, 운송장비 업종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도 대형주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움직임이 굉장히 또 상이한 상황인데 뭐 가는 종목들은 여전히 갈고 52주 신고가 만들고 어떤 종목들은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하단에 번호 나가는데요. 이 번호를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 함께 열리는데요.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문의하실 곳이 있으신 분들 특히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문의 전화는 하단의 번호입니다. 1577-7451번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 여기로 전화하시면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이 갑자기 또 꺾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또 밀려 내려가고 있잖아요. 김 위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갭을 다 메꿨습니다. 메꿨는데 어떤 갭이? 그러니까 1월 23일 날, 1월 네. 28일 날 목요일하고 이제 화요일이죠. 우리 저기 구정 연휴인데 오늘 그 갭 하락한 하락 갭이죠. 어제 한 60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제가 배트맨에서 오늘은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뭐 어떻게 이게 예측을 잘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환율이나 유가나 또는 뭐 외국인의 포지션이나 미국 시장에 이런 한 다섯 여섯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오늘 2200 뭐 제가 보기에는 2200 위에서 조정 뭐 끝나고 다음 주에 만약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추가 조정이 나오면은 2195포인트 이 정도 조정받고 다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주가의 선행성을 감안하면은 저 일본 크루즈선에서 뭐 40명 60명 추가 확진자가 나타나고 중국에서는 우한 폐렴에 관련된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WTO나 이런 데에서는 2월 19일까지 기다려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2085, 88 저점은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한 150포인트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는 상당히 그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게 길게 보시고 저가 보기에 단타 치지 마시고 물론 오늘 뭐 네이처셀하고 뭐 몇몇 제약바이오가 올라왔는데 뭐 꼭 그 시장이 간다해서 전 종목이 가고 빠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2200 뭐 전후에서 조정이 나오는데 만약에 월요일날 조정이 나오면 85, 90 보면 다시 위로 갈 걸로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지금 추가로 생기는 거지 축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이든지 낙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고 제가 말씀드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선행했기 때문에 그게 꺾이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시장이 갑작스럽게 좀 밀리는 상황인데 이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 여쭤볼게요.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는 거고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 매물이 코스피 쪽에서 거의 없습니다. 매도 물량이 별로 없는데 불구하고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물에 의해서도 주가 큰폭 빠지는 거는 결국 이제 시장 이제 매수자가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이 조금 쉬어가면 시장에 대한 이 반대급부가 좀 세게 나오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인데 어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만큼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한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다. 과할 정도로 올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제는 좀 너무 많이 오버슈팅을 했죠. 조금 이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는데
사실 어제 큰 폭으로 매수하지 않았는데 크게 올랐거든요. 오늘 큰 폭으로 매도하지 않는데 크게 좀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의 수급이 조금 부재할 때 외국인들이 보면 지금 선물 옵션 쪽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이걸 웹더독이라고 부르는데 선물 옵션 시장에서 움직여서 현물 시장을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오늘 제법 옵션에서 매수가 상당히 많은데 아마도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번 주를 활용해가지고 특히 이제 옵션 쪽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한 전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4477번님 와이소울 15,600원의 비중 20%입니다. 5G죠. 이번은 이제 어제도 우리가 상담했기 때문에 거의 뭐 하루 단위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펀더멘탈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이소울은 우리가 5G로 넣는데 사실 5G에 크게 어떤 혜택을 받은 종목은 아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5G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큰 폭을 뜰 때 오히려 와이소울은 실적이 줄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5G에 주력을 하겠다라는 거지 현재 5G에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대치가 있는 거지 다른 5G 종목처럼 실적이 큰 폭으로 뛴 부분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 지금 아래쪽에서 이제 답답한 형태를 좀 흐르고 있는데 지금은 뭐 기술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부분과 똑같습니다. 15,6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직전 저점이 11,850원 여기를 좀 지지선으로 좀 잡으시고요. 아마도 이제 이 안에서 조금 등락을 보이다가 5G가 지금 사실은 2월 달부터 주가가 조금 상승 모멘텀을 타거나 혹은 테마 섹터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한폐렴 사태를 좀 겪으면서 조금 딜레이 됐죠. 근데 딜레이 됐다는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5G는 조금 딜레이 됐을 뿐이지 반드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중국 쪽에서 지금 본격화하는 부분이 조금 딜레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과 함께 어쨌든 일본에서 지금 2월, 3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이전에 이 망을 전부 다 완전하게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모멘텀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원래 주가는 2월부터 좀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번 사태와 좀 맞물려서 좀 정치를 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5G 관련된 종목들의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보시면서 아래쪽 지지선은 11,850원 뭐 목표 가격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15,600원 이 매수 가격부터가 위에 16,500원 여기까지가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만약에 내가 5G 종목을 보겠다면 와이솔 말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G 굳이 보실 거면 다른 종목이 낫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3628번님 에코프로 23,000원의 비중 50%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삼성 SDI하고 뭐 체결 소식 뭐 얘기 나오면서 엄청나게 뛰고 있잖아요. 삼성 SDI가 아니고 SK 이노베이션하고 4년간 2조 7,400억 니켈계 하이니켈 니켈 중에서 하이니켈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양극재 그 계약을 했어요. SK SDI 추가로 한다고 이제 오늘 어제 전에 보도가 아니 한 5일 전에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나온 게 삼성 SDI. 저번에 이분은 아마 상담을 하신 것 같아요. SK 에코프로가 대기 오염 그 오염 방지제 뭐 환경 이런 쪽 그 사업 부분 있고 2차전지 사업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2차전지 사업 부분을 떼어내 가지고 별도 상장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예. 그게 이제 247540이거든요. 이게 오늘 같이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핵심 사업 부분이 에코프로 BM입니다. 코드 번호가 24754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매수하신 분이 23,000원에 50%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 2월 초에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247540 지금 에코프로는 086520 물론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핵심 사업이 가면은 그 종목에 배팅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만약에 에코프로가 좋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247540이거든요. 어제 보유 종목 진단했으면 제가 과감하게 그냥 절반 털어가지고 에코프로 BM의 종목 교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BM은 지금 오늘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년간 SK이노베이션이 제가 말씀드린 70조, 50조 배터리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양극재, 음극재 물론 SK이노베이션은 나름대로 그 분리막이 자체 그 소재, 배터리 소재 내재화가 돼 있는데 양극재 중에서도 이게 니켈 망간 코발트인데 그중에 하이니켈이기 때문에 자동차 배터리 성능, 주행거리 그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SDI도 뭐 추가
뭐 생산 뭐 장기 계약 한다고 하니까 오늘 추가로 올랐는데 자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같은 회사인데 지분 있다 하더라도 아, 내일 다음 주에 여기 갭 상승한 7만 원하고 7만 3천 원 여기 조정이 나오면요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에코프로는 2만 3천 원이고 지금 수익은 나신 상태입니다. 에코프로 BM은 7만 5천 원이거든요. 아,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5년간인데 제가 보기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아니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2040년까지 보거든요. 지금 2020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성이 유지된다고 봐요. 그리고 소재가 성능이 뛰어나다고 SK하고 삼성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7만 3천 원, 6만 9천 원에 에코프로 비중 50% 중에서 30%, 50% 중에 30%니까 50% 중에 60%죠. 그걸 매도를 하시고 입전을 하시고 에코프로 BM으로 종목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코프로 BM으로 수익이 나셨는데 예, 예. 일부 좀 옮기자. 예, 옮기자. 예. 옮기는 게 맞습니다. 3017번님, 두월 3,900원에 비중 35%, 이건 어떻게 할까요? 예, 두월은 이제 주가가 한번 1월 달에 한번 크게 뛰었는데 이게 이 부분이 조금 아쉽죠. 현대기아차 관련된 테마가 한번 형성될 때 같이 한번 들어올렸다 했는데 사실 두월은 자동차 내장재 관련된 쪽에 주력하는 회사고 지금 유럽 시장에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게 좀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이제 테마로 안 엮이고 그냥 꾸준히 갔으면 상당히 이제 상승폭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같은 이제 섹터 내에서 움직이면서 지금 이제 큰 폭의 상승을 했다 하락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위쪽에 조금 매물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3,900원 정도에 매수하셨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직전 고점 돌파되는 걸 좀 보시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 물리면서 고점을 형성해 버렸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매물대가 이제 돼 버렸습니다. 이전에도 지금 계속해서 고점 돌파를 못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3,900원 정도 이제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 가격을 3,900원으로 좀 잡아야 되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3,000원 정도 이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 지금 보시면 그 어제 이제 상승했던 부분에서 형성했던 3,445원 요 근처가 중심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매물이 또 조금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3,0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해서 3,445원 여기에 이제 돌파를 해야 3,900원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인 지지선은 3,000원, 목표 가격은 3,900원까지 매수하신 가격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올 말씀해 주셨고요. 6366번님은 선창산업 8,000원의 비중 절반. 비중이 좀 높기도 하네요. 이 종목. 선창산업 8,000원의 비중 반이요. 예, 코드번호 002820. 저번에 한번 보유 종목 진단을 하셨는데 어제하고 그저께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아마 궁금해서 다시 상담을 의뢰하신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는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게 2018년도 4월 5월에 8,000원대니까 그때 매수하셨는데 회사는 뭐 저기 부동산 가치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업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17년도 영업 손실 8억, 2018년도 영업 손실 71억, 그리고 올해는 영업 적자 3년 연속 적자죠. 121억 내지 150억을 보거든요. 다만 그 부산 뭐 그쪽 경상남도에 있는 그 부동산 가치는 있어요. 뭐 같은 계열사 비슷한 회사가 합판 만드는 성창기업 이건산업 그런 거고 그 HNSF라고 그 동화기업 유니드 한솔 홈테크 이런 종목인데 여기는 이제 마루 이제 인조 마루 이런 쪽이거든요. 이게 건축 목재 가구 이런 쪽입니다. 그냥 보유를 하셔야지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보니까 그 대표이사가 바뀌고 뭐 그 노후 공장 구조조정 한다 하니까 이번에 주주총회라든지 결산 이후에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저기 분석을 좀 해보시고 그렇게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쩔 수 없는 보유입니다. 자산가치로 견디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4115번님께서는 보락 3,500원의 비중 30%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되신 것 같고 2019년대도 이 가격이었기 때문에 아마 2018년 이전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그전에 이제 매수를 좀 오랫동안 하셨던 것 같고 그대로 장기간 보유를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이 보락 같은 경우는 원료의약품이나 뭐 에탄올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에탄올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에 우한폐렴 테마 들어오면서 다 한 번씩 좀 뛰었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금 상승을 했는데 아, 요럴 때 한번 청산을 해보셨으면 그래도 좀 매수가까지는 못 왔지만 이렇게 테마가 형성돼서 올랐을 때 아,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테마가 꺾였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다시 이제 2,500원대가 매물대가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시 좀 돌파하기가 좀 어려운 모양이 돼버렸거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한 1,9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재차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2,500원을 넘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물려있는 종목들은 한번 테마가 들어왔을 때 청산을 좀 과감하게 해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목표 가격은 그래서 2,5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 아래쪽에 1,900원 지지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이번에 이 테마가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나와서 주가가 뛸 때 한 번쯤 종목을 교체해본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마로 종목이 움직일 때 이제 오랜만에 종목 교체 말씀해 주셨고요. 7979번님은 우수 AMS 3,335원에 비중 10%. 오늘 급등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오늘 급등 나왔는데 일단 뭐 수익이 나신 3,335원에 10%입니다. 뭐 내용은 뭐 대충 아는 뭐 자동차 부품, 샤시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종목 엔진 뭐 브라켓 뭐 얄팍한 중간에 이 저기 자동차 부품 중에서 끼는 어떤 뭐 이런 가스켓 이런 건데.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오늘 거래량 늘면서 꼬리가 길게 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꼬리 위에서 매도를 하셨으면은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내일 만약에 오늘 거래량 3,200만 원 오늘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호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자리가 지금 차표로 보면은 4,200원 자리인데 제가 보기에 오늘 한번 고점에서 잘라주시고 뭐 비중 축소했다 다시 매수하는 그런 쪽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일단은 지금 갭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신 상태인데 10%고요. 제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지금 오래간만에 거래가 늘어났는데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월요일날 조정이 나오면은 3,600원대 보거든요. 3,600원대 그러면 거기서 조정 받고서 올라오면은 오늘 고점 뭐 4,200원대에서는 일단 10% 중에서 한 80% 정리하시고 올라오면 또 추가 정리하시고 그렇게 단기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는 뭐 수익 나셨으니까 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7791번님, CMG제약 종가매수 어떤가요? 오늘 제약주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신풍제약 가기 시작해서 간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상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우한폐렴 관련된 종목들 조금 치료제 쪽이 꿈틀거리면서 이제 IT 종목들이 조금씩 주춤거릴 때 제약주가 이제 조금씩 나오죠.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제약주가 전체 비중이 30%를 넘기 때문에 이제 주력 섹터 역할을 한 번씩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움직인 거 가지고 좀 들어가기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외국인들 공대 쇼크병이 좀 기대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좀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이 좀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CMG제약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상담 좀 했는데 위쪽에 매물대가 4,400원대가 아주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매수하셔서 4,4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짧게 대응하시는 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지지선을 3,700원으로 드렸고 여기는 이제 살짝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탈했다가 지지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는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죠. 지지선 이탈했다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4,400원에 붙을 때 이제 오늘 정도 같으면 고가에서 이제 4,400원 붙을 때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매수하는 날이 아니고 매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종가 매수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종가 매수 추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시효과까지 10분 남았네요. 8070번님 테스 24,800원 계속 밀려요. 비중 20%고 전망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저기 반도체 OLED 테스라는 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근데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90억 정도 연간 실적이 나왔는데 작년보다는 좀 부진합니다.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BT 제약바이오가 좀 강하니까 반도체 IT 쪽이 쪽 전반적으로 약합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주요 지지선이 지금 14,000에서 28,000원. 제가 보는 100% 저점에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100%가 올랐거든요. 지금 이거 말고 뭐 저기 DB 하이텍 그런 종목들이 되게 100% 사이에서 맞죠, 지금 조정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왜 조정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조정이 나오면은
2만 3천 원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방이. 하방 조정 지지선이. 그러니까 2만 3천 원 전후 지지하시는 거 보고 나중에 불안하시면은 반등할 때 일단 2만 7천 원 전후 되면 일단 매도하셨다가 그렇게 지그재그로 대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스 말씀해 주셨고요. 2만 3천 원 조정 때 추가 매수하고 올라가면 2만 7,500원, 2만 8천 원 단기 매도 그렇게 일단 박스권을 보고 있습니다. 예, 박스권 매매 잘 해보시라 하셨고요. 1029번님 DB하이텍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나왔네요. 3만 300원. 네, 상당히 뭐 많이 올랐고 지금 이제 좀 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왔죠. 워낙 이제 상승폭이 컸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섹터도 주력 섹터에 들어와 있는데다가 워낙 저평가된 종목이었다가 퍼가 5배 미만이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았는데 결국에 이제 큰 폭의 시세가 났고 지금은 이제 시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31,150원 정도부터가 이쪽에 이제 살짝 박스 상단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하나의 저항선이 좀 형성돼 있고요. 여기 31,150원부터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번에 저점을 잡았던 26,650원 요 사이에서 일단 등락이 좀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의 IT 종목들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요런 비슷한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권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그럴 가능성이 좀 크고 일단은 박스권 대응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요. 기간 조정 이후에는 고점 32,800원 돌파 시도가 한 번 정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을 좀 버티신 이후에 32,800원 고점 돌파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86번님의 디오스텍 들어와 있습니다. 780원, 비중 3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디오스텍은 그 의료기기, 뭐 바이오 장비 이런 종목 쪽인데요. 780원. 지금은 조정이 지금 이상하게 나와가지고요. 제가 사업 전망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일단 이제 현재는 보유하시고 그런데 30% 조정 나와도 이 종목은 비중 확대 안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안 늘어나는 조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은 여기 같이요. 물론 뭐 주식이 2019년도 10월 21일 같이 거래량이 늘면서 양보이 길게 나면 고점을 잡으시고 지금은 현재는 그냥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수 AMS와 비슷하거든요. 거래량이 확 늘다가 위에 고점을 잡으셔야지 일단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면 매도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반 이상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진우스입니다. 3005번님께서 82,000원의 비중 40%. 요거 얼마 전에 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그렇죠? 예. 매수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저가에서 좀 매수하셔가지고 아직까지 뭐 고점에서 꺾이는 지문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계속 보유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수 같은 경우는 침대와 관련된 부분, 매트리스와 관련된 부분, 가구 이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으면서 최근에 온라인 쪽에서도 판매 안 들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펀더멘탈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도에 턴어라운드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 둘 다 큰 폭을 좀 띄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현재 우상향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일단 꺾이기 전까지 계속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요. 워낙 저점에서 82,000원에서 잘 잡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좀 홀딩하면서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익절 라인을 그래도 조금 잡는다면 한 95,000원 정도의 익절 라인 하나 잡아놓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 보시는데 직전 고점 115,000원은 충분히 돌파 시도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3만원 정도까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우스 목표가 13만원. 괜찮게 설정을 해주셨고요. 3173번님 바이오니아 6,900원의 비중 100%. 와, 100%고 이게 테마주인데, 그렇죠? 예, 예.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바이오니아 064550입니다. 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의 그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은 말하면 급선인데요. 아킬레스건 같이 여기 8,900원, 9,000원이 이 앞절에 있는 매물대예요. 이 회사가 뭐 그 진단 키트, 뭐 DNA, 뭐 RNA 그 진단 키트 만든 쪽 그 의료 장비 업체인데 지금 일단
6,900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종가가 7,380원 뭐 이렇게 형성될 것 같은데 어제 그저께 잡으셨으면 수익을 나셨어요. 나셨는데 100%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모르는 특별한 어떤 뉴스나 아니면 정보가 있는지는 뭐 모르겠는데 그건 제외한 상태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어제 그저께 여기 말씀드린 네. 1월 30일 날 9,000원 만 원이 다시 올라가면은 100% 중에서 50% 저기 차익 정리 하시고 나머지 50%만 가져가시죠. 지금 현재 수익 난 상태인데 거래량이 없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쭉 없다가 이거 볼까요? 거래량이 주가에 선행하고 뭐 거래량이 중요한 건데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없다가 거래량이 늘어나고서 주가가 거기서 음봉 날 것 같으면 일단 치고 다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장기 종목으로 생각하기는 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이런 종목이 뭐 나중에 대박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일단은 9,000원, 9,500원 여기서는 100% 매수를 하셨는데 거기서 익전을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뭐 6,900원에 사셔가지고 오늘 7,380원이니까 수익이 나셨어요. 그런데 개별주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하 변동폭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종목은 실력이 되시니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거래량이 늘면서 없다가 거래량이 늘면서 그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여기 보여드리는 매물대하고 거래량을 감안하면은 9,000원하고 10,000원 자리는 한번 치는 자리입니다. 그 전에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이번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말씀드린 100%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한 60% 50%, 60%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눌림목 때 매수하시는 단기 매매 100% 중에서 한 60%는 단기 매매하시고 40%는 뭐 생각 있으시면 중장기 하시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5061번님의 에스코넥입니다. 1870원의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굉장히 이제 아래쪽에서 매수를 좀 잘하셨고 휴대폰 내외장 예전에 한번 상담을 좀 드렸는데 그때 이제 1차 목표 가격을 2,150원 정도 그 위쪽에 이제 2,45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가격대를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해서 다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휴대폰 내외장재를 하면서 실적은 어느 정도 안정적입니다. 가격은 좀 싼 종목인데 그래서 퍼가 저가 종목인데 불구하고 퍼가 한 7, 8배 정도가 채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저평가의 메리트를 가지고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것 같고 소형주지만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좀 어느 정도 탄탄한 편이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1차 목표 가격인 2,475원, 2,450원 조금 넘는 이 구간을 이미 좀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계속 보유를 좀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아래쪽에 이제 익절 라인 하나는 2,150원에 이탈하지 않으면은 3,000원 정도까지 일단 1차 목표가로 다시 좀 재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3,000원, 아래쪽에 지지선은 2,150원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스코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가보도록 할게요. 2627번님께서 첨보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첨보 이제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 예. 관심들 많이 가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저기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밀리니까 이제 조정 받으니까 종합이 뭐 정체된 상태인데 지금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물론 뭐 당장 매수하신다면은 내가 1억 있으면 저는 한 5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매수를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조정 나오면은 그때 들어가시고요. 주가가 한참 오르고 나서 매수하시면요. 그때는 내가 매수하고 싶은 수량에 뭐 만약에 내가 1억 중에서 1000만 원 매수하고 싶다, 2000만 원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300만 원만 들어가 보시고 주가 흐름을 관찰하다가 나중에 조정이 나와서 추가 매수하고 나서 그때 손절하시든지 아니면 중장기로 가져가시든지 그런 말씀을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저점이 51,300원에서 8만 원이면 60% 올랐습니다. 2차 전지 전해질 만한 회사인데 물론 회사 좋은 거 뭐 다 아시고 아까 에코프로 BM 뭐 익젠 머티리얼즈 뭐 저기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종목군에 들어가는 그 2차 전지 전해질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입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예정인데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은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들어가셨으면은 월요일 날 68,000원, 9,000원 때 그때 저희가 강력 매수를 외쳤는데 그때 들어가셨으면 지금 편안하게 보시는데 다 올라가고 나서
들어가면은 조금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비싸게 사는 것은 회사 전망이 좋으면은 내가 저점에 사면은 이만큼 먹고 시작하는데 지금 한참 오른 데에서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 먹는 폭이 줄어드는 거죠. 먹는 폭이 줄어들으면은 수량을 줄이셔야 돼요. 로켓트가 3단 로켓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켓트가 올라가는데 로켓트가 올라갈 때마다 이게 이 큰 것은 이때 떨어뜨리고 성층권 올라가면 또 떨어뜨리고 마지막에는 이 로켓 탄두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도킹을 합니다. 우주선에. 아니면 이게 상단에 떨어지고 뭐 이런 논리인데 그래서 이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로켓의 그 3단 그 3단 로켓이 움직이는 그런 방향과 똑같거든요. 바닥에서 많이 실어야 돼요. 지금은 천도가 뭐 제가 9만 원까지 보는데 9만 원이 뭐 저번에 있던 88,300원 돌파했고 보는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매수를 하신다면 오늘 종가에 매수하십시오. 지금 3시 22분인데 다만 내가 1억을 1천만 원을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100만 원을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조정 때 추가 매수를 다음 주 뭐 월, 화, 수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좀 편하게 투자하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첨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632번님의 위니아딤체 3,090원에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위니아딤체는 지금 펀더멘탈도 좀 정체되어 있고 물론 이제 굉장히 안 좋다가 작년에 조금 나아진다는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으면서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지금은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조금 턴어라운드한다는 부분 때문에 1차적으로 바닥권에서 올라왔는데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갇혀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하락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위쪽에 3,300원 정도가 조금 이제 강하게 저항선이 좀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위쪽인데 아래쪽에는 2,800원 정도가 지지선을 좀 잡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300원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일단 3,300원을 넘어갔을 때 위쪽으로 3,7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온다라는 뭔가 펀더멘탈에서 조금 더 확정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전제가 됐을 때 3,7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 2,800원으로 1차 목표 가격은 3,300원, 2차 목표 가격은 3,700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니아딤체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 더 갈게요. 50입니다. 7942번님께서 9486원에 비중 30%. 요거 한 번에 사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9488원에 6원. 86원이요? 네. 86원에 30% 들어가셨으면 한 번에 안 사셨는데 추격 매수 하신 것 같아요. 추격 매수 하신 근데 손실이 크네요. 테마주입니다. 테마주고 네. 뭐 50뭐 무슨 종목인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여기 9486원이니까 9,500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출발한 지역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이 종목이 추천하는 이유가 있고 이 갭이 발생한 거로 보면 제가 보는 이 종목의 출발점은 지금 장기간 행보를 하고 장기간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본격적인 거래량이 늘어난 5,000원을 보고 있어요. 5,000원에서 여기서 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은 여기 들어가신 사람이 뭐 여기 그 의뢰하신 분 말고 이 종목을 제가 사고 여기 앵커님이 계시지만 HTS로 누가 사고 누가 파는 거 모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팔아도 이게 서로가 모르고 이게 깜깜이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게임이 될 수 있고 뭐 싸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건데 제가 보는 출발점은 5천원으로 본다면은 만원에 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9,486원에 평균 낙가 맞추셔가지고 30%인데 앞으로 뭐 아직은 뭐 종목이 뭐 5일선은 이탈했지만 끝난 건 아닌데 반등하면은 만원 1,500원 일단 정리하시고 내려가면은 7,2,300원 거기서도 30% 중에서 15% 그렇게 정리하실 손절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자리가 힘든 자리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지금 제가 보는 갭에서 제가 갭을 그저께 강의를 드렸는데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이 종목은 보는 그 핵심점이 갭에서 이 갭은 안 메꿉니다. 소위 말해서 5,300원은 안 메꾸는데 제가 말씀드린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한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올라가면 비중 축소, 내려가면 일부 손절도 생각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감 지수 저희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어떻게 마감이 될까요? 2200선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키면서 현재 마감되는 분위기고요. 2207.19포인트 찍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지금 2222부터 2110, 2199, 2200선이 살짝 이탈이 되기도 했었는데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외국인도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요. 기관의 매도인데 이게 아까 이지원 전문가가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기관의 매도는 주로 지금도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연기금도 물론 800억 원 넘게 던지고 있긴 한데 프로그램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외국인이 그걸 받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받기 좀 역부족이죠. 그러다 보니 시장이 좀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하락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입니다. 네이버 올라가고요. 다음 보도록 할까요? 지금 전기전자가 밀리다 보니까 시장 밀리고 현대차까지 밀립니다. 현대차 어제 급등 이후에 좀 숨고르기 들어가는데 숨고르기 차원도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주요 부품 자체가 중국 쪽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게 좀 공급 차질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 공장이 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상승하고요. 오늘 뭐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잘 갑니다.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모두 조정 나옵니다. 다음 보도록 할까요? 672.43포인트 약보합까지 그래도 다시 올라옵니다. 0.26포인트 하락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자, 흐름 보시면 673 잠시 상승 전환했다가 쭉 밀렸다 다시금 보합권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힘이 그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낙폭이 있었는데 코스닥은 뭐 괜찮습니다. 아직은 수급 볼까요? 수급은 개인만 삽니다. 1503억 원 기관 외국인 팔고 있고요. 뭐 이번 주 내내 비슷한 흐름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팔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받는 모습들 포착이 되는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대로 간다면 이번 한 주간 개인은 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기관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소폭 매수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간식 시 수급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시총 상위주들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M,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펄어비스만 올라가는데 펄어비스도 윗골이 좀 다네요. 전체적으로 볼 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주춤주춤하는 모습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요.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KMW, 휴젤, SK머티리얼즈 빠지는 가운데 메디톡스가 상승 전환 성공하고 헬릭스미스가 어제 뭐 엔젠시스 호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었는데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낙폭을 되돌리는 모습도 헬릭스미스는 포착이 되네요. 예, 한 주간의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2월 첫째 주였고요. 이번 주는 정말 뭐 드라마틱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등락이 좀 있었고 그래도 힘겹게 2200선은 좀 지켜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사실 월요일만 해도 2100선 무너질 때만 해도 와,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2000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단숨에 올라왔네요, 또.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 방송 이 시장 마감 때 드렸던 아마 총정 열리면 이런 유의 이제 상승의 좀 가능성을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물론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될 거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IT 쪽만 5천억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나고 보면 이 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들은 IT 섹터 내에서만 또 5천억 이상 한 주에 또 대량으로 조정을 이용해서 주고 담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수급이 좀 나왔고요.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보면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되면서 현물 시장보다는 파생 쪽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장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웩도덕 경상이 상당히 어제 오늘 좀 심하게 나왔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장중에 이제 선물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입니다. 보합권에서 한 만계약 정도 매도까지가 플러스 만계약 정도까지가 장중에 굉장히 급하게 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면서 어제 오늘 보시면은 콜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은 좀 빠지면서
시장은 빠졌는데 보시면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통 매도해야 우리 시장이 빠졌는데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를 하면서도 선물로 이용해가지고 지수만 또 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콜옵션은 또 대량으로 매수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정도 가면 시장은 또 급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계기를 또 마련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현물시장보다는 현물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사야 될 섹터를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시장에서 선물을 이용해가지고 지수를 오르락 내리락 만들면서 옵션 쪽에서 수익을 좀 극대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제 다음 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등락에 너무 민감하게 좀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1차 반등권에서는 우리가 어떠냐면 굉장히 바닥에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샀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 때 1차 상승 이후에 대부분 종목들이 뭐 지금부터 해서 다음 주 초 중반 정도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초반 또 상승하고 중반 밀리면 거의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조금씩 만들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 주도주들이. 그러면 외바닥에서 못 샀던 종목들은 다음 주 쌍바닥 정도의 눌림을 이용해가지고 매수하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지 마시고 그때를 기다렸다가 쌍바닥 모양 정도를 보시고 매수한 전략을 좀 취해야 되겠고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못 샀던 IT 종목도 내에서 상당한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물로 아래 위로 어제는 너무 급등을 시켰고 오늘은 또 빼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결국 이제 주도 섹터만 잘 보고 있다가 이런 등락을 조금 피해가면서 다음 주에 또 다시 이제 주도 섹터를 한번 잡을 수 있는 전략.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이번 주에 못 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를 활용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김 의원님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주실 부분, 다음 주는 이렇게 대응하자 뭐 이런 말씀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다음 주는 2000 제가 아까 소대 말씀드린 2185 뭐 90 조정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는데 지금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2주간 됐기 때문에 잠복기 이후에 중국에서 추가 사망자나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주말에 그 뉴스를 보시고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게 폐렴 환자가 축소되는 게 아니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에 관련된 중국 공업에 관련된 이런 문제거든요. 산업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주말에 종전에 뉴스 나온 대로 뭐 추가로 뭐 금리 인하라든지 부양책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2085, 80까지 2280, 2180이죠. 그 정도 조정 나오면 다시 갈 걸로 보는데 경기 부양책이 합당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부양책 그러면 좀 보면서 대응을 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수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얼마에 마감했을까요? 0.72% 빠지면서 2211.95. 2210선까지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장 후반에 마감이 좀 됐고요. 다행입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자, 코스닥은 0.01% 소폭 내린 672.63포인트의 약보 합권에 마감이 됐고요. 환율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6원 50전 조정받으면서 1186원 3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 또 바로 상담 갈게요. 2627번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하고 계신 게 지금 2차전지 5G 사고 싶다는데 2차전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5G는 꺾였기 때문에 싸 보이거든요. KMW 대장이잖아요. 많은 분들 비슷한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난 4분기부터 저희가 이 시간에서 제가 말할 때 올 1분기에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섹터가 2차전지하고 5G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차전지는 테슬라가 좀 움직이면서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달 정도 좀 빨리 움직였고 이 5G는 2월달 정도부터 1월 말 2월달 초부터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도 매수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때문에 조금 딜레이되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제 2차전지와 이 5G는 보시면은 뭐 지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왔다고 해서 전기차 관련된 섹터가 업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 5G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여파 때문에 중국에서의 5G 확장이 조금 더뎌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5G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이 4G와 3G는
우리가 이제 외국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안 하는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이나 일본만 가봐도 우리가 쓰는 LTE 거의 안 씁니다. 이건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5G는 독일도 하고 유럽도 하고 일본도 하고 다 합니다. 왜냐하면 5G는 LTE와 차원이 다를 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율차라든지 예를 들면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5G는 가는데 문제는 이번에 중국의 이 부분을 거치면서 이제 중국 쪽의 모멘텀이 이제 조금 줄어드는 거죠. 원래 3월부터 포커스를 맞췄던 거는 이 5G와 관련해가지고 일본과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3월부터 확장되는 거.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도쿄올림픽 전에 해야 된다는 부분. 요게 이제 3월달이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한 2월달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사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 지금 조금씩 사다서 분할로 조금씩 접근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이 종목을 지금 사서 단기간 차익을 내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시세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제가 보는 탑픽 종목들은 KMW하고 서진시스템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서진시스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 나가거든요. 근데 KMW는 지금 요 행보구간에 들어와 있으면서 매수 주체가 조금 개인들이 조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급이 조금 바뀔 거고 앞으로 그때까지 좀 놓고 본다면 지금은 서진시스템이 조금 더 매집이 좀 앞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KMW도 마찬가지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 좀 사 들어가서 분할로 소량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해 들어가면 아마 이 종목은 지금 2차 전지가 먼저 떴지만 2차 전지와 비슷한 모습을 다시 한번 이번 사태가 지나고 난 뒤에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서서히 뭐 한 3%씩이라도 조금씩 매집을 할 필요는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좀 분할로 천천히 조금씩 매수해 들어가자. 지금 2월달부터 매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061번님께서 GS건설 37,500원의 비중 30%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때요? 아니 제가 브릿지바이오 GS건설 제가 하겠습니다. 아 브릿지바이오 해주셔도 돼요. 아 그렇습니다. 1988번님께서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다음에 GS건설 바로 여쭤볼게요. 56,200원의 비중 25%. 브릿지바이오 전문이십니까? 전문이 아니고요. 아니 전문이 많잖아요. 아 또 앵커님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준비를 잘하시니까. 준비를 예. 브릿지바이오 테란 뭐 제가 아는 종목이고 제 관심 종목인데 예. 이게 지금 공모가가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6만 원입니다. 작년도 2019년도 12월 20일 날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바이오 벤처 R&D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브릿지 바이오는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없으니까 연구 인력이 하는 종목 업체인데 자본금이 31억 적습니다. 지금 저점이 2월 3일 날 나왔다고 보는데 소위 말해서 상장 특례를 받았기 때문에 공모가 6만 원에 90% 정도는 주 간사에서 보장할 수가 있어요. 아직 뭐 3개월이 안 지났는데 제가 보기에 저점과 지금 이 회사가 대표이사가 이종규 대표이사인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대표이사가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소위 말해서 기업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지금 비중이 25% 적당하고요. 그냥 홀딩하시고 만약에 4만 6천 원 아래 내려가면은 지금 기술 수출 얘기가 있거든요. 4만 5천 원, 뭐 4만 6천 원 안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종목이 만약에 상을 치고 이러면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견딜만하다. 왜냐하면 대표이사의 어떤 의지라든지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폐암 치료제, 안과 질환, 그리고 미국 FDA 인상 2분의 1 뭐 이런 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본금이 적어가지고 일단 공모를 하면서 R&D에 관련된 자금 조달이 된 걸로 보고요. 두 번째는 대표이사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마일스톤에 관련된 기술 수출 되면은 뭐 30, 40% 오르면 일단 정리하시는 걸로 절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최근 상장주 말씀해 주셨고요. 신상님. 예, 5061번님의 GS건설 바로 갈게요. 3만 750원에 비중 30%. 지세건설 자체 생각해보면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데 손을 댈 수 없는 종목 이렇게 좀 정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세건설이 지금 퍼가 5, 6배밖에 안 됩니다.
현대건설이 지금 15배에서 20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레포트도 계속해서 왜 지성건설이 이렇게 저평가돼 있나에 대한 다양한 레포트들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특별히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성건설이 물론 이제 주택 관련된 분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데미지를 받는다. 그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근 이제 인프라 쪽으로 좀 굉장히 공을 좀 들이고 있는데도 어쨌든 지금 퍼가 지금 5, 6배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주택 경기와 맞물려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이 건설업종을 보면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좀 압축해서 봐야 되고, 이 해외 건설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를 어떻게 받느냐를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동권에서 뉴스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는지. 사실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호흡기 질환 증후군일 때 중동에서 굉장히 큰 폭의 방향이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그쪽은 특히 이제 사우디나 이쪽은 대부분 통제가 잘, 어느 통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걸려도 걸렸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대치는 뭐냐면 올해 모든 대형 건설사들 기대치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작년에 사우디에서 대량 그 아람코에서 IPO를 하면서 정말 이제 모든 글로벌 증시 자금들을 싹 끌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예상하는 게 뭐냐면 사회 인프라 건설부터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제 요게 풀려야지 이제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주가가 이제 모멘텀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이 구체화되는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아람코를 통해가지고 모집했던 자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를 놓고 모든 제가 봤을 때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거기에 대부분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지금 27,500원인데 사실 뭐 여기를 지에서 건설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포가 제가 봤을 때 한 4배, 5배 이렇게 이하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충분히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수급의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최소한 개인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을 좀 바뀌어야 되고 이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걸 인식한 장기 펀드가 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32,000원, 지지선이 27,500원, 박스권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장기 투자자라고 하시면은 이 저퍼를 좀 가지고 아주 소량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GS건설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궁금하신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